자, 손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손가락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한번 해보시고요. 오른손 한번 왼손 한번 바꿔가면서도 한번 펼쳐 보이시고 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시죠? 네. 이럴 때 치매 예방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 지금 손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내일 눈을 딱 떴는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. 모를 일이에요. 치매는 왜 걸릴 것 같아요? 혈관 관리 누가 얘기하셨어요? 어머니, 하버드대 출신 같아. 혈관 문제 맞아요. 신경 자극, 어느 한 부위만 다쳐도 우리 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 내 뇌가 오른손을 움직이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문제는요, 뇌의 어느 한 일정 부위가 고장이 나기 시작, 이제 대화도 안 되기 시작해. 사회성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람 만나기도 싫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 기능이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본인만 모르고 가는 거예요. 자, 우리 손가락도 말을 잘 듣기 시작했고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로 올라가는 신경 전달 물질이 30% 이상의 전달, 집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 활동만 꾸준히 하셔도 뇌의 기능 인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저하고 지금 오른손 왼손 달리 활동하는 것도 확인하셨고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도 확인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복잡한 활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시 가위 바위 보 박수. 쉽죠? 나 이거 순서 네 가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. 이제 다 통과됐어요. 자, 두 번째, 이제부터는 가위 동작만 바꿔서 들어갈게요. 가위. V야, V. 가위동. 요것도 가위질 해보세요. 요거 뭐 말고. 가위질. 자, 가위, 바위, 보, 박수. 지금 두 번째는 가위 동작이었어요. 자, 세 번째, 가위. 자, 네 번째 약지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소지, 새끼 손가락만 들었어요. 가끔 저한테 오케이 하시는데 요건 세 개예요. 마지막 약지와 소지. 아버님 막 들으려고 막. 두 개만. 얘는 딱 접어. 자, 가위질 해보세요. 싹둑싹둑 가위질. 요때부터 이제 좀 말 안 듣기 시작하시기도 하고 얼른 요 동작이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 가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엄지와 새끼손가락만. 우리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못하시는 게 없네. 손가락 말 너무 잘 들으신다. 너무 잘하셨어요. 자, 엄지와 새끼손가락 소지 뽀뽀 한번 해볼게요. 아니, 이거 말고 얘네끼리 각자. 얘네들은 가위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. 뽀뽀밖에 안 돼. 그렇지만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손가락이 움직임이 원활한가 요거만 조금 체크해주세요. 지금 가위 동작 네 개를 활동했고요. 다시 가위바위보 박수로 쭉 이어서 할게요. 천천히. 첫 번째 가위 바위 보 박수. 가위 바위 보 박수. 마음이 급하셔. 가위 생각해야 돼 이제부터. 어머니 저한테 약속해 이거 말고 하나 더 펴야지. 자기 손을 봐봐요. 내 손을 봐봐. 이거 뭐야 이거. 이거 뭐야 이거. 자, 저를 보면서 하시잖아요. 내가 맞게 있는 줄 알고 계신데 자기 손을 확인을 하셔야 돼. 가위 바위 보 박수. 마지막 가위. 오 이거 잘하시네. 바위 보 박수. 아시죠? 이제 규칙적으로 지금 제가 쉬엄쉬엄 확인을 하느라고 천천히 했는데 좀 연이어서 가볼게요. 한 번만 연습하고 제가 음악 맞춰서 복습 한번 시켜드릴게요. 가위 바위 보 박수. 가위 바위
박수, 가위, 바위, 보, 박수, 가위, 바위, 보, 박수, 박수를 그렇게 치고 싶은 거야. 계속. 좋은 거예요. 가위, 바위, 보, 가위, 바위, 보, 가위, 바위, 보. 자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여보세요? 자, 세 번 정도 반복하는데요. 생각보다 잘 되실 거예요. 생각보다 잘 되셨을 거고.